さて、ここからは韓流スターの素顔に迫るユミの韓流スターインタビュー。今回のゲストはイ・ジョンジン。イ・ジョンジンさんはドラマ恋人たちで医師役を演じ、多くの女性ファンを獲得。ドラマラブストーリーインハーバードに出演し、日本でも注目されています。예걱정하지마さて、今日の韓流フォンデュのユミの韓流スターインタビューはソウルに来ております。ハンガンの夜景を見ながらお届けしますよ。イ・ジョンジンさ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チャプテルゲスミダ。さあ、今日はですね、ジョンジンさんにいろいろと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오늘은전진씨에게많은여러가지를네질문을할텐데요만솔직히대답을해주시겠죠正直に全部答え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すけども、전진씨는요그저번에드라마끝나셨잖아요네네예사랑해울지마 예, 예그드라마끝내시고지금상상을해보니까인상깊이남아있는그런에피소드같은게있으면좀글쎄요근데아무래도제가처음으로이제아버지역할을한거거든요거기서그영화드라마를지금뭐보셨는지모르겠지만이제애기가있잖아요그래서 네. 그아이하고촬영하고이러면서그런것들이되게재밌었어요뭐라그러지물론저희이제식구들패밀리들중에서이제뭐사촌동생들어린아이들이있지만촬영을하면서거의한8개월여를그준이라는아이하고한8개월에1장난축만나고있었거든요 네. 그래서아이들이랑재밌게지내고그러면서좀뭐그런것들이이제계속느낌이나교감이새로웠던것같아요이제그전에이제뭐성인배우라고많이했었는데그래서그아이하고연기하고또아이입장에서생각하려고그랬던것들그런신들이이런게되게많이기억에남아요아근데아이들이전진씨를많이그따라주셨어요친하게이렇게대해줬을까요저친하게좀편했어요친하게대해줬어요 다행이었죠 、네、 에次はですねその前のドラマ9回裏ツーアウトについてもちょっと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그전에는9회말투아웃에 、네、 출연하셨잖아요 、네최만그외말좋아하세요저는어떤에피소드가지금떠나오는에피소드가있으세요글쎄요뭐그외말좋아하서는이제워낙수혜씨와의둘의호흡으로서이제1네시즈가다이제이끌어져가는드라마였었는데진짜호흡이진짜맞았다、네、 그런느낌을받았어요그래서되게워낙수혜라는친구연기도잘하고、네、 또워낙편한사이라서되게편안하게연기할수있었어요그래서뭐아무래도뭐라그러지좀진짜친구같은모습의、네、 편안함평소두거기거기서나는난이와형태로서캐릭터가부딪히는것도있지만이정진은수혜가친하기때문에、네、 나올수있는진짜편안함들그런、네、 게화면에전달됐던것같아요아그러면친하면그어색한게아니라친하면친할수록그역할은하기가쉬웠다왜냐면거기서친구로나왔기때문에만약에、네뭐연인이거나이랬으면서로오랜기간알고친한타였는데그럼좀부끄럽거나장난스러울수도있잖아요근데여긴서로친구로나오는데물론수혜가저번동생이지만그래서그런면들되게서로얘기하기도편했고커뮤니케이션이라고그러잖아요이제연기하는데이쪽배우가어떤생각을하는지내가어떤생각을하는지그런얘기하면서그런찍으면서촬영하면서만들어가는게되게재밌었던것같아요그렇구나이전진씨는요배우로서이렇게 、네、 많이활약을하시는데요들어보니까지금바라이어티방송에서、네、MC 를하신다고들었는데요네처음이제바라이어티를고정을하는게처음이에요지금네바라이어티들이이제젊은사람들저희지금한국의바라이어티젊은친구들을막중심으로막움직이는것들이많거든요네근데저희프로만좀나이대가있고그래서그런것같아요저도바라이어티신입생이잖아요초년병이잖아요그래서나이가좀있고연륜이있는선배들하고같이하니까실수들도적어지고재밌게그냥배운다는느낌을편안하게하고있어요뭐어떤촬영이란이게아니라뭐저번주방송국에서패러글라이딩했었는데패러글라이딩예무섭지않으세요처음에봤거든요600m 정도됐는데무서운데이제다른형들은、네、 나이가있으니난못뛴다 뛰셨어요전뛰었죠와뛰었는데뭐진짜못뛰더라고요아못뛰겠다뭐그것도하고그랬어요와아도큐멘터리방송이뭐これからされ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다큐멘터리 예, 예프로도하신다고들었는데그것도일본에서찍으신다고들었는데요예그게뭐냐면이제요즘에환경문제가굉장히지금
모든 쟁점이잖아요. 어느 나라나 막 이런 오염이 많이 돼. 그래서 지금 일본도 일본의 선두주로 나오는 뭐 하이브리드 카 뭐 이런 거 나오고 예. 한국도 이제 그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고 그러는데 환경 문화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나라를 제가 찾아가서 3개국을 와. 그래서 덴마크하고 호주하고 일본을 가는데 예. 그래서 일본에도 또 가서 제가 한 4박 5일 정도를 아마 7월 말쯤에 촬영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3개국을 가서 일본은 어떻다라고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가공을 편집을 해서 제가 나레이션이 들어가고 뭐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아. 뭐 일본과 호주와 덴마크는 뭐 환경 선진국으로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의 다큐멘터리. 안녕하세요. 이종진입니다. 한류평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인터뷰나 또 제 다른 드라마 이런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가까이서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또 9월달에 제가 일본에 찾아갈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때도 또 한류평도 시청자 여러분도 또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류평도 파이팅!